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임대차법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승리한 이후에 180석 거대 여당을 차지하면서 일방적으로 좀 밀어붙인 법안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당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이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 환호성을 내는 모습 보이시죠? 이게 과연 1년이 지나서 이 똑같이 이런 환호성을 좀 낼 수 있을까요? 이게 궁금한데 오늘 이 임대차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떤 상황이고 또 우리 주변에서는 실제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특히 이 임대차법이 도입되면서 국민, 특히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된다고 강조했는데 과연 그렇게 됐을까요? 먼저 전국 아파트 전세금 추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한국부동산원 자료입니다. 새 임대차법 도입 직전인 지난해 6월 중순부터 올해 6월까지 지난 1년간 전세금 상승률이 무려 10.26%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임대차법 도입 직전인 그 전해인 2020년 2.18%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5배나 오른 수치입니다. 연간 상승률 기준으로 보면은 2011년 13.94% 이후 10년 만에 약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게 바로 2021년입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금은 재작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 작년 상반기에 0.15% 에서 0.45% 수준에서 등락을 좀 거듭하긴 했습니다. 약간 안정된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때가 바로 지난해 상반기였습니다. 그런데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 이 전세금 상승세가 엄청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7월 말 이후 8월 0.68% 상승, 그리고 9월에는 0.81%, 그리고 10월에는 0.71%, 11월에는 1.02%, 그리고 지난해 말인 12월에는 무려 1.52% 상승했습니다. 이때는 정부에서 이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정부도 아직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코멘트들이 나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도 1.1% 상승, 그리고 2월 공급대책이 나온 이후에도 0.99% 상승, 그리고 4, 5, 6월에도 0.5% 이상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 모두 전세금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뿐만 아니라 실제로 또 우리 주변에서는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 집주인이 실거주 않고 기존 세입자를 내쫓는 방식입니다. 사실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 세입자는 계약 갱신권을 알다시피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실거주 의사를 내비쳤던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가 다른 전셋집을 계약한 뒤 본인의 상황이 바뀌었다며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집주인은 자신은 실거주를 확언했던 게 아니라 가능성만 언급한 것이라면서 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결국 나중에 이 집주인이 거짓으로 실거주 핑계를 대고 자신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나중에 그 집을 찾아가서 일일이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해서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면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 매수자가 전세를 낀 집을 매입을 했을 때 기존 세입자의 퇴거 문제로 이제 입주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전세 낀 집의 매매 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매수자가 실거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또 기존 세입자는 본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이제 쓰지 않고 이사를 하겠다 했을 경우에 이제 실제 매수자가 입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경우죠. 하지만 근데 세입자가 계약 갱신권을 쓰지 않기로 기존에 밝혔었는데 이를 두고 세입자와 매수자 그리고 공인중개사 간의 혼선이 실제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 뿐만 아니라 시행 전부터 이 전문가들이 많이 우려했던 가격 왜곡 현상도 실제로 많은 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단지 안에서도 이게 같은 평형대인데도 갱신이냐 아니면 신규 계약이냐에 따라 이 전세금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중 가격이 아주 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음마아파트 경우 지난달 6월 기준 전용 면적 76제곱미터의 전세 신규 계약은 5건, 갱신 계약은 8건입니다.
그런데 전세금 같은 경우 신규는 평균 8억 6천만 원, 갱신은 4억 7천만 원으로 두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기름동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약 20평대의 단지인데 지난 15일에 7억 원의 전세 거래된 게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평형대 단지가 약한달 전인 지난달 22일에는 3억 4천만 원에 거래돼 이 금액과 비교하면 무려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사실 이전에도 향 그리고 로얄층 리모델링 여부에 따라서 이 전세 가격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순 있었지만 당연히 이 정도 차이는 아니었었죠. 게다가 또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게이 세입자가 퇴거 비용으로 세입자 위로금 명분으로 몇백만 원을 이제 집주인에게 달라고 하는 사례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세입자 위로금 500만 원을 주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이 위로금이 있는 것도 이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과연 이 가격 책정은 누가 할수 있을까요? 정부가 할수 있을까요? 이런 게 모두 부작용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근에 홍남기 부총리는 임대차 3법 1년 후 갱신율이 높아졌다고 아주 자화자찬을 늘어놨습니다. 법 시행 후에 이 서울 아파트 10채 중에 8채가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등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아주 효과가 있었다. 이런 자화자찬을 늘어놔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홍 부총리는 이 주거 안정성이 제고되고 있다고 의미를 크게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당연히 아주 싸늘했겠죠. 현장에서는 이제 임차인들이 계약갱신권을 하도 사용하다 보니까 전세 물건이 크게 줄어들었고, 또 집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 연장까지를 고려해서 4년치 이제 임대료가 상승할 것들을 고려해 한 번에 임대료를 올려받으면서 지난 1년간 전세금이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들은 쏙 빼놓고 입맛에 맞는 통계만 가져다가 정부가 발표를 하다 보니까 아주 비판이 나오는 건데, 정부가 가장 중요한 가격을 빼놓고 이 갱신율만 가져다가 발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겠죠. 물론 홍 부총리 말대로 이 계약 갱신 청구율은 당연히 높아질 수가 있겠죠. 당연히 계약일이 끝나기 전에 세입자가 갱신권을 쓰고 집주인이 실거주만을 하지 않는다면 갱신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갱신 청구율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나 단순히 이 계약 갱신을 했다고 해서 세입자가 주거 안정이 됐다. 대체 이러한 결론은 어떤 논리에서 나온 것인지 당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집을 옮기고 싶어도 옮길 수 없는 세입자들이 기존 집 계약을 갱신한 것 자체를 두고 주거 안정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전세금이 하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다른 집을 갈 수가 없어서 이 집에 계속해서 갱신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분들까지도 이제 모두 정부 데이터에는 왜곡된 수치로 잡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게다가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 현재 상당히 많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많은데, 이런 수치화할 수 없는 부분도 모두 다 고려가 돼야겠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인데, 당분간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금은 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이제 인허가가 상당히 줄어드는 데이터들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에 입주 물량이 없으면 결국에 전세금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인데, 기존 세입자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현재 전세 시세보다 낮게 계약 갱신을 했다고 해서 마냥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좋을 수 있는데, 하지만 그로부터 2년 뒤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걸 긍정적인 전망을 하기는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이 임대차법 후폭풍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사실 가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최근에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취임 100일이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 서민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자평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임대차법을 먼저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그만큼 부동산 정책 중에서 이 법안에 따른 민심이 가장 많이 이탈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최근 도봉구의 중개업소를 찾아가서 중개업소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임대차법으로 최근에 서민들이 느끼는 고통이 상당히 커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임대차법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은 이 법안에 대해서 현재 좀 어떻게 평가를 할수 있을까요? 전세 시장이 불안하다고 하니까 집을 사긴 사고 싶은데 또 막상 집을 사려니까 현재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또 집을 사기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전세금이 굉장히 또 치솟고 있는 가운데 임대차법으로 인해서 임대인이 과연 행복할까요? 아니면 불행할까요? 그렇다면 임차인은 과연 행복해졌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긴밀히 좀 논의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법안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